저희가 만난 일본의 전문가들 역시 국가기본문제연구소란 단체에 대해서 격이 다른 극우단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극우단체들, 거리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 극우라고 한다면 국기련은 이른바 정책 극우라는 겁니다. 정책 극우, 말 그대로 일본 자민당 정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아베에 이어 스가 총리의 정책 수립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물론 역사 왜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국기련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은 붐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붐메랑이 비수가 돼 우리에게 박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당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소녀상 문제 해결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10억 원을 지불할 ということ. で、それ以外は何もやらない。それから、再発防止措置もやらないわけですし、逆にですね、韓国政府の側に慰安婦像の撤去に関する、努力義務みたいなものを課すというような結果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すので、日本政府としては、特に韓国側に何も約束をせずに、すべて解決したことにしたという、 그때인데 彼らは 大きな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저런 소리는 조금도 없고 할머니, 누구는? 몰라지는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모르고 당신들끼리 딱히 문제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할머니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려는 정부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걸림돌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뿐인 위안부 합의에도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 회의할 때는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그게 금지돼 있어서 TF 모여 이렇게 하면 현장으로 모여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그 업무에서는 배제가 됐고 간간히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그 협의들이 이루어지니까 제보자는 이 일에서 배제됐고 대신 황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관실 박직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사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감사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불려간 곳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비좁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둔 채 계속 하얀 벽만 바라보게 했다는 감사관.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감사는 3일 동안 계속됐고 급기야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나가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그 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해리성 장애라는 병까지 얻은 제보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는 짚이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영역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본 측이 그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가 병을 얻어 국정원을 나오기 전 그의 상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놈이 하도 꽥꽥거려서 확 밟아 놓으려고 그런 건데 이 새끼가 발라당 다 빠져버렸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마디라도 다시 나가면 가만 안 둔단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병기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겨간 후에도 국정원 TF는 위안부 협상에 관한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합의 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위안부 합의 때는 아마 처음에 그 문서로 제시한 건 일본이었죠. 우리는 그 초안에 그 그림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넘어서 우리의 별도의 초안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그린 그림에 어떤 상당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지 않았는가.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는 호사카 교수. 제가 그 국정원 분들을 그 아마 3, 40명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3명 정도가 좀 손으로 들어서 좀 반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 한 명이 우리는 그때 위안부 합의에 상당히 많이 관여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위안부 합의에 관여된 사람들이라며 강의 내용을 반박했다는 국정원 직원들. 그 내용이 일본 극우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편적인 위안부 연구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일본 극우 쪽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도 일본 쪽의 주장에 맞게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국회 국정감사,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도 출석했습니다. 이병기 야취회담에 실무지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공사로 있었던 국정원 간부 김옥채 씨. 그는 일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장관이 한일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그 관심이 의지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서가 감방 장관하고 이병기 대사 사이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고요. 아마 지금도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죠. 최장 근무자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거의 주재국이라면 일본 정치인들 관리, 언론 이런 업무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익이나 이런 그 일본인 단체 정치인들 그 사람도 거의 다 관리. 그 이병기 대사님이 주일 대사로 가면서 그 밑에 정무 공사로 있던 분이 김옥채 공사님인데 그 이병기 대사님한테 그 국정원이 관리하던 우익 정치인들과 우익 인물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김옥채 공사한테 소개한 건 홍영 공사라고 주일 공사를 하다가 물러나고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간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조선을 했던 것이고. 김옥채 씨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퇴직 후 민간 외교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옥채 씨.
계십니까? 형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문 좀 열어보시면 안 될까요? 됐어요, 됐어요. 전에 이분이 있었으니까 해당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비밀 교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기 씨와 서하 총리가 주일 대대로 있으면서 가까이 지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청와대로부터 그저 이한 마비를 국정원장이 알아서라 그렇게 한 거다. 사쿠라 요시코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만난 적도 없어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 제시간 여자고 홍영 씨에게 국정원에서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나요? 사쿠라의 왜 지원합니까? 도망둔 사람을 그럼 아니 국정원에서 왜 일본 우익단체를 지원을 합니까? 우익단체를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씨. 그에게 서면으로 위안부 합의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극우 세력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당시에 뭐 사과를 하고 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뭐 10억인가 뭐 110억엔인가 뭐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일본 극우 일본 우익들이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기련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外交的にはこれはものすごい成功しましたね。そこのところはやっぱりですね、安倍総理の決断ということで、あの、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国際世論を見るとですね、みんな日本の側に立って、韓国にあなたちゃんとやりなさいよというようになった。 이미 많은 피해를 당하고 돌아가셨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자들이 함부로 합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내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죠. 그 일에 국가조직이 동원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라와 그런 조직을 나중에 누군가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희는 국정원 측에 일본 국기련과 홍영 씨에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해왔습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역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씨와 중정의 주도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PD수첩은 당시 비선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된 사진들을 입수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김종필 씨가 한일협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다마 요시오 씨를 요정에서 접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고다마 요시오란 사람은 침략전쟁의 A급 전범이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A급 전범인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사열까지 받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50년 후 그때와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마치 평행이론처럼 말이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비뚤어진 역사 역시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Thank you.
저는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던 사실을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던가? 차라리 죽으면 좋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도 정말 싫어서 못 살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망을 했겠어요. 혼자 도망하다가 한두 번 붙들려갖고 두들겨 맞고. 엄매나 우리나라를 갖단 말이지 무시하겠네. 그따위 행사를 하고 있지. 우리는 끝끝내 밤은 한 사람이라도 끝끝까지 남아가지고 사올기라. 동사 같은 애놈들의 짓밟히고 짓밟힌 산 한 여성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를 깊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D수첩에서는 성년 후견인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